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빠밤. 드디어 이 붕어빵 팬 산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붕어빵 팬을 가지고 이제 붕어빵을 만들어 볼 건데 팥 말고 안에 이제 콘치즈를 넣어가지고 붕어빵을 만들어 볼 거예요. 기대되죠? 일단 주재료 볼까요? 팥케이크 가루, 베이킹소다, 녹인 버터, 설탕, 마요네즈, 식용유, 계란, 옥수수콘. 아 맞다! 치즈를 빼먹었네요. 치즈까지! 이제 요리 시작해볼까요? 물기 뺀 콘옥수수하고 설탕, 마요네즈, 치즈 잘 섞어주세요. 네,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팥케이크 가루는 체에 한번 걸러줄 거예요. 계란, 베이킹소다, 물. 물이나 우유로 해주시는데 우유 없으면 저처럼 그냥 물로 해주셔도 돼요. 녹인 버터. 핫케이크 반죽보다는 약간 더 묽어야 돼요. 먼저 붕어빵 틀에 기름칠을 해주세요. 밑면하고 윗면도 고루고루 해주시고요. 조금씩만 부어주시고 붓으로 칠해주세요. 보통은 이거를 이제 국자에다가 여기다 부어가지고 위에 소를 채우고 다시 붓는 형식인데 제가 안에 속이 꽉 찬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저는 붓지 않고 붓으로 칠해줄 거예요. 그럼 붕어빵 겉틀이 되겠죠, 이게? 이제 가운데다가 콘치즈를 듬뿍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반죽을 부어가지고 이거 속을 채우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속을 채울 수가 있더라고요, 따뜻하게. 위쪽에다가는 그냥 부어주시면 되세요, 불고. 바로 닫아주셔서 이렇게 옆에 반죽이 흘러 넘칠 수도 있는데 흘러 넘치고 나중에 멈추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바로 뒤집어주세요. 주의할 점은 중약불로 해주셔야 돼요. 너무 약불로 하면은 얘네들이 색깔이 안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익지 않았는데 이 팬을 열어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게 팬을 돌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중간이 터지겠죠? 그러니까 앞뒷면이 어느 정도 골고루 익을 때까지 뒤집어가면서 익혀주셔야 돼요. 한번 열어볼까요? 짠! 와우! 와우, 색깔이 아주 노릇노릇하게 났죠? 짠! 요거는 이제 다 부서져요. 요것들은 다 잘라내거나 손으로 푸시면 푸셔져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익으면은 콘치즈 냄새가 나요. 좋은 냄새죠? 오울! 보이나요? 이렇게 붕어빵이 완성됐습니다. 속을 갈라볼까요? 오! 데레데레데레. 콘치즈. 아 뜨거. 콘치즈가 막 흘러. 팥 들어간 것도 맛있었는데
이것도 맛있다. 수수가 알알이 박혀 있어요. 한 입에. 하킹 가루 가지고 만드니까 붕어빵 빵이 달달하면서 하킹 맛도 나고, 그 다음에 또 붕어빵에 약간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홈치즈가 진짜 짭조름하기도 하고 달달하기도 하면서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붕어빵 안에 싱쿡이 넣었으면 하는, 넣어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재료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싱쿡이 만들어드릴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쉽고 간단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싱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주에 봐요. 안녕!